네, 여기 어제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런 안전 표시가 없었죠. 네. 어제보다 더 많이 망가졌네. 네, 이 심각하게 파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 성인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아무튼, 예, 발 빠르게, 예, 천안시에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카톡방에 그 원성촌이죠. 우리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 행정부에서 좀 위치를 정확히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는 없어서 지금은 네네, 위치를 거기가, 좀 정확히. 예. 거기가 그 천안천변인데. 예? 천안천인데요. 네네네.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큰 게? 천안역 근처입니다. 천안역? 예. 바로 그 건너편에 도시재생 뭐 천안시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 예, 사무실. 예, 예. 네, 거기 그 아 서부역 딱 밑에구나 그러니까. 네네. 아, 예. 네, 제가 그 아까 서부역만 말씀드리고 네네. 네,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좀, 구독해 좀. 여기는 천안천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천안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있는 천안시 서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요. 파손된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님께서 보시고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깔끔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천안시 고맙습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